안녕하세요. 가평문TV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가을이 되면은 많은 산행길이 나설 겁니다. 버섯을 채취하기 위해서요. 저도 제 초보 산행이기 때문에, 버섯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돛버섯을 조심하십시오. 저도 버섯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면서 채취합니다. 자, 동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산행 돛버섯 조심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 불고 높은 하늘이 가을이 성큼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로 기점으로 앞으로 산행을 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겠죠. 즐거운 산행길 오르다 보면 숲속에 핀 야생 버섯들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산행길에 만날 수 있는 위험, 야생 돛버섯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을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버섯이 자라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속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돛버섯은 식용버섯과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혹시라도 먹게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버섯은요, 1900여 종이 있는데, 이중 식용버섯은 517종, 약용버섯은 204종, 돛버섯은 243종이며, 나머지 900여 종은 식용 여부를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버섯은요, 20에서 30여 종뿐이라고 합니다. 특히 개나리 황제버섯, 노란 다발버섯, 황경버섯, 독한 갈대버섯, 와대버섯 등등 식용버섯과 유사한 돛버섯입니다. 돛버섯들을 잘 기억하고 식용버섯과 헷갈리지 않게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가을 산행을 위해 돛버섯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숙지하시고 안전한 가을 산행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도 항상 돛버섯 조심하십시오. 자, 동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